뒤에는 창하산이 있고 앞쪽엔 동진강 상류가 흐르는 전라북도 정읍의 명당. 풍수지리학적으로 배산 임수인 이곳에 김명관 고택이 있습니다. 집주인 김명관은요, 이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팔지 말라고 후손들한테 단단히 이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뭐가 있길래? 자,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자, 이 조선사회는 그 유교사회였잖아요. 유교라고 하는 게 이 차별을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신분제,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자, 이 건물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공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지금 양반이 주거하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노비가 지금 주거하고 있겠죠. 즉, 신분에 대한 구별이 나와 있고요. 자, 저쪽은 지금 담이에요. 저 담 너머에는 여성들의 공간이 있고 여기는 남성들의 공간이 있죠. 즉, 이 담을 경계로 해서 남녀의 구분도 있습니다. 아, 이쪽은 혹시 북한이 고택인데요. 제가 이 집 주인을 만나 뵙고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참 집 큽니다. 동남쪽 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랑채는 남자 주인의 거처입니다. 주로 이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였다고 하죠. 어, 출타했던 집주인이 돌아왔나 보네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나 마침 이게 외출 중이었어, 이게.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집이 좀 궁금하다고요. 뭐 볼 게 있다고. 밖에 안 되는데. 어쨌건 우리 집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니. 옛날에는 집의 규모를 칸으로 설명했다고 하죠. 1784년 조선 정조시대에 세워진 김명관 고택은 99칸의 거택입니다. 특히 소박한 구조와 사대부 집안의 중후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왜 99칸짜리 건물인데 왜 99개의 방이 없을까요? 와, 옛날 집은요 그렇게 세는 게 아니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측면이 하나, 둘, 셋, 즉 5, 3, 15. 이 하나의 건물은 바로 15칸 건물이 되는 것이죠. 방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그럼 저 한 칸 더 써서 101칸이지 왜 99칸이에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죠. 101칸부터는 왕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양반들은 딱 99칸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 한옥은요, 또 안에서 밖을 보는 맛이 또 그 맛이거든요. 자, 저와 함께 안에서 밖을 한번 둘러보시죠. 자, 아주 예쁜 공간이 나올 겁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이 앞뒤가 다 트이면서 아주 공기도 아주 이게 순환도 잘 되고 경치도 끝내주지요. 자, 이 마당새 문 좀 열어봐라. 어때요? 멋있지요? 김명관 고택은 사랑채, 안채, 안사랑채, 안행랑채, 문간방, 사당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의 공간 사랑채, 그리고 여성의 공간 안채, 이렇게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공간 자체에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간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조선사회의 대를 잇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사랑채에서 지금 남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내를 만나러 안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안채로 들어가는 정문일 텐데 밤일 거 아니에요. 밤, 그윽한 밤. 조용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물소리 시끄럽고 여기 다 알면 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다른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남녀가 유별한 조선사회 양반들은 부부랄지라도 서로 다른 공간에 거주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안행랑채가 있습니다. 이곳은 살림을 돕는 여종들이 기거하는 건물인데요.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의 양반들은 이 안행랑채를 지나는 것이 남사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이 노비가 이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네요. 얼른 안채로 가는 비밀 통로를 찾아야겠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주인은 남들이 다 잠든 한밤중에 비밀 통로를 통해 부인방으로 들어갔다가 새벽녘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멋진 로맨스가 있었네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양반 어르신들은 평생을 사랑채에서 살다가 안채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김명관 고택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을 담아 결코 허투루 건물을 짓지 않았던 선조들. 99칸의 고택에는 오늘도 사려 깊은 손길들이 느껴집니다.